계시록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재림 때 영으로 오셔서 길 예비 등불의 역사를 할 일곱 사자를 세우셨다. 이들이 있는 곳에 사단의 목자 니골라당이 들어와서 일곱 사자와 그 성도들에게 사단의 교훈과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. 이때 계시록 1장과 2, 3장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한 목자를 택하시고 계시록 2, 3장의 일곱 사자에게 회개하라는 편지를 보내게 하셨다. 예수님이 택한 사자라면 계시록 2, 3장의 일곱 사자와 니골라당의 실체들을 알 것이고 그 얼굴과 이름도 알 것이다. 자기가 예수님이 택한 사자라고 하면서 이를 모르는 자는 거짓 그리스도요, 거짓 목자이다. 주 재림 때인 계시록 성취 때는 예언의 실체들이 나타나므로 이 예언의 실체들을 알지 못하는 목자는 거짓 목자이다. 계시록 2, 3장에서 회개하라는 편지를 보낸 이 사람이 계시록 전장이 이루어진 것을 다 본 자이며 계시록 10장에 열린 책을 받아 먹은 자이다. 자기 욕심으로 계시록의 약속의 목자가 되고자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. 전장 사건을 다 보고 들은 자라야 계시록의 사건을 증거할 수 있는 약속의 목자이다. 계시록 안에는 없어져야 할 것이 있고 다시 창조할 것이 있다. 그리고 배도, 멸망, 구원의 사건이 있으며 배도자와 멸망자와 구원자, 이 세 가지 존재들 간의 전쟁도 있다. 하나, 하나님의 목적은 새하늘 새 땅, 곧 새나라 새 민족 창조이다. 이 새 민족은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이다. 해서 하나님의 씨로 난 하나님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된다. 아멘.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12지파는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을 추수하고 인처 창설한 하나님의 새 나라이다. 아멘.